박민지 선생을 이쪽으로 오세요. 박민지 선생. 하나의 집은 인수 분야가 되었는데 문제 소주에 적혀져있는 저기 조건이 자연수 A라는 것으로서 여기 보시는 여기 오늘 제가 받은 문제 고1 문법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틀리도록 함정을 파놓은 부분이 있긴 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고1 3등급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잠깐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일단 사전을 보고서 사전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그 때문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사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형 문제 나왔을 때 오늘 문제처럼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형 정보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 때문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문장 성분과 문형 정보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문 같이 좀 읽어보고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서술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풀다라는 서술어가 사용됐을 때 이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풀었다 같은 문장이 사용되면은 지금 주어는 있지만 목적어는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문장 성분이 그럼 어떤 게 필요한지 난 좀 구분을 못 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약간 알고 가야 됩니다. 문장 성분에는 크게 봤을 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는데요. 김호 선생님, 주성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어, 목적어, 부어, 서술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성분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주어, 목적어, 부어, 그리고 오늘 지문에도 나왔던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성분에는 우리 말에서 쓰는 이제 관용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용어와 부사어가 존재하고 마지막 독립성분에서는 독립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주성분에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이제 부사어 중에 필수적 부사어라는 아이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문장 성분 자체를 구분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로는 격조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격조사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보진 않을 거고 지문에 제시된 격조사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되었던 을 같은 경우에는 김원 선생님 을은 무슨 격조사죠? 목적 격조사. 네, 목적 격조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문에서 봤을 때 아, 을이 사용된다라는 거는 지금 목적이겠구나 라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문에 사용되었던 어디어디에, 을 같은 경우에 에는 부사격조사로 사용됩니다. 즉, 에가 사용된 단어가 있다라면은 그 단어는 지금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이어서 좀 읽어볼 텐데 먼저 사전을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풀다라고 하는 표제어가 제시되어 있고 풀다의 지금 품사가 무엇인지 품사 정보를 통해 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 크게 봤을 때 의미가 여러 개 있는 다
다이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에 각각 맞춰지는 짙은 괄호로 되어 있는 문형 정보라는 게 제시되는데요. 이 내용 밑에 읽어보고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짙은 괄호 기호 안에는 표제어 풀다가 서술어로 쓸 때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문형 정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항상 요구하므로 문형 정보에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이어서 나오는데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단어가 서술어로 쓸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당연하게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말로 하면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판서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형 정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지문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약간 짙은 괄호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하는 기능으로서는 문장에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의 종류를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것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형 정보 안에는 서술어는 주어를 무조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정보는 따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는 표시하지 않는다는 정보 하나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봐야 되는 거는 앞에 이제 풀다에서 예시해서 봤듯이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문형 정보를 요구하는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으로는 의미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 이렇게 문형 정보를 통해서 제시되는 문장 성분의 종류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필수 성분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필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서술의 자릿수 문제랑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3분 동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에 2-1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는 부사어를 요구한다. 2-1에서 살펴봤던 문현 정보는 어디어디에 무엇무엇을 풀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어디어디에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이번에 문형 정보에 주어가 표시되어 않았지만 풀다는 주어를 요구한다. 앞에서 정리했듯이 문형 정보 안에는 어차피 서술어가 주어를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보게 되면은 1-1과 2-1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는 모두 목적어를 요구한다. 1-1과 2-1 마찬가지로 무엇무엇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둘 다 사용됐었습니다. 때문에 설명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게 되면은 풀다 1이 의미로 쓸 때와 1-5로 의미로 쓸 때는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다시 한번 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과 1-5까지 같이 묶여서 하나의 문형 정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에서 1-5까지는 전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목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형 정보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거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5번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0분 만에 선물 상자의 매듭을 풀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형태로만 보면은
애와 을이 사용됐기 때문에 아, 이 문장에서는 애와 을이 필요로 하나 보다 라고 아이들을 함정으로 유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호범 선생님, 여기서 풀다라는 뜻은 묶여있는 것을 푸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액체에 무언가를 푸는 뜻일까요? 전자입니다. 네, 전자의 뜻이기 때문에 쟤는 1-1번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의 문형 정보는 그냥 을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묶다의 뜻은 1-1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 을, 아 죄송합니다. 무엇무엇 을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전형 문제는 꼭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출제율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전형 문제에서 연계된 문장 성분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조합했을 때 출제율은 한 3.5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전 보는 연습을 한번 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5번 선택지 같은 매력적인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낮은 점수는 줄 수 없고 한 5점 중에 3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도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뜻을 생각하지 않고 형태만 보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어의 본질은 이제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형태만 보지 않고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지도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3등급보다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문장 성분 오늘은 간단하게 했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의 뜻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위권 친구들은 문장 성분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격조사 같은 경우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격조사만 알아둬도 좀 문제 해결하는데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조사의 종류와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권 친구들은 앞에 잠깐 언급됐던 서술의 자릿수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